어머니! 와, 할머니! 조숙자 어머니. 국가유공자 유족댁. 안 그래도 어머니, 이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어르신이 일찍 돌아가셨대요. 예, 일찍 갔어요. 지금 오래 살잖아요. 78세 갔어요. 안 그래도 어머니 애 많이 자셨다 하대요. 이때까지 내 혼자 이래 살자. 아들은 있는데 객지가 있고. 어머니 그 친동생. 예. 그분이 옛날에 대단한 분이었다 하더구만요. 아, 경북 이때 교수로 있었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갖고 뭐 동네 분들 아프면 경북대학교 병원에. 예, 들어 많이 그리 가면 우리 동생 경북 이때 그 가가지고 예. 동생 찾아가서 많이 그 했어요. 안 그래도 조태환이라고. 예, 안 그래도 이장님 그 가더라고요. 예, 조태환이라고. 어머니요. 예. 요 잠깐 앉아요. 예. 그럼 어머니요. 원래 어머니가 이 동네에서 연세가 제일 많다 카드예요. 예, 나가 90이라 딱기. 나 지금 봉계서 컸어요. 어머니 친정집이 봉계라요? 예, 봉계 인이동. 봉계서 열이 왔어요. 봉계서 열이 왔어요. 예, 열아홉에 취직 왔어. 열아홉에 와가지고 꼼짝거리도 안 하고 90이 됐잖아. 이 동네 오셔가지고. 예, 우리 집 양반 나 와가지고 군에 가가지고. 군에 갔다 일 같이 가져왔어. 좀 그래 놓은 게 그때만 해도 일찍 그래서 우리 저거 탄 지도 얼마 안 돼. 우리 집 양반이 우리 이게 다 내가 우리 집 양반하고 이렇게 지 처음에는 나무 젖방에 엄청 여러 치라 놓은 게는 다 뭐 해줄 수가 없잖아요. 맞아요. 치조밥이 가져온 고구마 가져 나왔지 아무것도 안 가져. 순전한 우리 옛 집 양반 나하고 둘이 이렇게 갔어요. 그럼 시집 올 때 뭐 되게 잘 사는 집으로 안 왔구만요. 굶었어요. 굶어. 그때 시절에는 청년이 저거 토지도 없고 이래서 진짜 굶다시피 하게 시간 나서도 그렇게 그래 살았어요. 참. 어른이라고 입맞춤 간이라고 참 애 먹었어요. 애 먹긴. 그럼 그 땅도 그래 없었을 텐데 어째 가지고 그래 일 갔어요. 나무 땅 붙이죠. 나무 땅 붙여가지고. 처음에 이 저수지 우리 나 지져보고 요 저수지 했거든요. 그때 시간 남이 나무지게 나무 땅 저기 수리잡이 들어간 거 단마지기를 나무 땅을 얻어갔는데 한에도 안 붙이고 저 수리잡이 들어갔어. 그래가 우리 집 양반이 이제 수리잡 할지게 일하고 이랬어요. 그때는 포크레 일 안 하고 막 가스링 차라 했잖아요. 그러면 이 예.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 어머니가 요 예. 시집을 왔네요. 요 한복판이 예. 원질이고 이거는 저수지 나고 질이야. 저 물린 게 있잖아요. 예, 저쪽에 예. 있잖아. 저리가 한복판이라. 저수지 중간으로 저쪽으로 갔단 말이네요. 예. 거리 땡겼어. 저기서 일해가지고 예. 저수지 만들 때 일하고. 옛날에 산 거 말도 못해 우리들은. 옛날에 그렇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은 그저... 어머니는 그 사람이 자제분을 맨날 몇 놔줬어요? 나 이제 옛날에는 잘 잃잖아요. 그런 게 예. 울로 서이나 죽고 예. 밑으로 이제 딸 서이하고 아들 막내 예. 나 사집 하나에 나 지금 군에 가 있는 아들. 아 어머니 원래 연세가 아흔인데 예. 그 아드님이 막내 아드님이네요. 예 막내지. 그러면 일곱 명을 낳았는데 예. 울로 서의 명은 잃어버리고 예. 남자 둘 여자 하나 잃고 어릴 때 예. 그렇게 고통스러웠잖아요. 그죠? 이래 이만큼 살아나 고통 지르고 다 그저 빠진 거 말 못해요. 그럼 어머니요, 그럼 울로 세 명이 그러면은 나갖고 얼마 안 있다가 잃었어요? 아니면 키워갖고? 돌진에 막 잃고 바짝 서로 떨어댕기면 옛날에는 지금 약이 좋아서 여 조금씩 키우지 옛날에는 그랬어요. 이래 전기 나가지고 혼역 지키다가도 잃고 그랬어요. 아휴, 얼마? 이때까지 이래 참 이까지 살았니? 그 순간에 살아나온 거는 참 책을 봐도 어전 정도로 맞지. 어머니요, 요거 손에 쥐봐요. 네. 뭐 어때요? 떳떳해요. 요 주머니 딱 손을 딱 주머니 딱 넣어봐요. 네. 이 손도 주머니 딱 넣어봐요. 그러면 손이. 참 네. 근데 어머니요, 이 반지 이거는? 이거 우리 며느리가 해줘요. 막내 며느리 지금 아들 간 며느리 예물. 예물로. 시집을 찍기 힘을 해가 돈 거. 그래 이래 끼고 댕기시네요. 예, 이제
여놨다가 이제 예. 죽을 때 이거 나 죽으면 버리잖아. 내가 이 정도 돼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여놨다 떼고 댕기. 그전에는 아까봐가 못 깼는데 예, 일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어느 순간 예. 아이고 이건 내가 끼고 댕겨야 되겠다. 나이가 들으니까. 그래 이제 이걸 끼고 댕기는구만요. 예. 잘했네요. 그리고 어머 이 빨간 거 요건 뭐라요? 이거는 예. 복지에 예. 도우미 아줌마가 예. 그때 막 이거 해줬어. 이거 이를 발라주고 도움이 아줌마 예쁘게 하시려고 했는데 예. 이마창인데 기체도 나왔어. 그래 요 반지가 예. 참 그 며느님이 올 때 예. 어머니요 저쪽에 저 보고요 며느라 네가 그때 해줬는 거 내가 아직 끼고 댕긴다 한마디 해요. 며느라 나 그때 너 이물로 해가지고 그 잘 요즘 너 내가 가마 버리적까봐 내가 저거 댕긴데 고마워. 아 이거 참 너무 손을 주물 닦네요. 그럼 곧 닦아닦거나요. 또 주물 손 닦네요. 아이고 참 그래갖고 아까봐 못 끼다가 이제는 아이고 끼고 댕기는구나. 그럼 어머니는 이래 71년을 뒤집어가지고 살면서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가 어머니 몇 살 때부터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? 40대도 고상 치르고 50대 동안 근처 60대인가 이때였어. 60대 예. 환갑쯤 되었을 예, 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예. 자제분들이 이제 성장하고 예. 시집장가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한 어머니가 몸이나 마음이나 이런 게 조금 변해졌네요. 예. 그러고 지금 마음이 편하고 이래 예. 기분이 좀 살잖아요 그렇죠. 기분이 그래도 어머니 참 진짜 예 많이 잘하셨어요. 그래. 그러면 무조건 명절 때가 되면은 이제 아드님이 태우러 오네 그지요. 예. 예, 참 뭐 손자 손녀 다 불러가 기분 예. 좋네 그지요. 예. 마지막으로요 예.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하고요. 예. 그럼 우리 저 아드님 명절에 내려올 때 조심히 내려오라고 한마디 해요. 예. 예. 이 병렬아이 나 지금 이래 잘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나는 항상 너 건강하기가 만날 걱정이잖아. 하여튼 어딜 댕겨져도 조심하고 건강하고 점수가 고맙다. 너도 늘 나를 전화를 자주 하고 이래서 관계 나 걱정 많아는 잘 있으니까 명수가 엄마 요새는 안 봐서 어떤가 이거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. 키바라 잘 비끄고 있잖아. 어머니요 아드님 했고 따님 두 명 했고 딸 한 명 남았어요. 인숙이 예. 김천이 있는데 예. 인숙아 예. 나 너 목요일 날 딜로로 와 기치 나 딜로로 와. 요새는 버스 타기가 저 구름알 끊게 기사 양반한테 미안해가지고. 어머니 뭐 그리 미안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로. 진짜로 미안해. 그러니까 김천에 있는 인숙이 따님이 예. 어머니 기사네. 나 딜로로 오거든요. 그런데 그지. 아이고 어쨌건 어머니요. 예. 참 애자셨고요. 고마워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진짜 정말로 대단하시다 어머니. 박수 쳐요. 저 노래 한 곡 하시오. 노래 한 곡. 예.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수많아 새들의 고향 그물이 자기라 땅이라 우겨도 똑 떠는 우리 땅 우리 땅 천년을 울고 온 아름든 고래 하늘로 엉켜엉킨 우리의 하니 고달픈 자 사라져오면 그루터기 가슴